안녕하십니까. 코반.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 가운데 주차를 할 경우에 폭이 너무 넓으면 내가 주차하러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한 스타렉스 정도 폭으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스위치 방식의 릴레이가 아닌 인산철 배터리 충전 메커니즘에 맞게 충전의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면서 충전해 줄 수 있는 방식. 저희는 이제 축 연장 제품을 기존에도 이제 하지 않았었는데 이유가 그 부하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안전하게 가자. 고집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축 연장을 하지 않고 화력하거나 막 그러한 거는 추구하지 않는구나. 안정적이면서 어쩌면 시대에 이건 작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안전 때문이라고 좀 더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부터 해서 오해했었던 여기 마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조금 아 코바만의 색깔을 느끼게 되는. 제가 창이고 방패 같아, 그렇죠? 막 제가 창으로 찌르는데 계속 방어를 하고 계셔. 아니,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어디에 있죠, 코바니? 저희 본사는 충남 금산에 위치하고 있고 직영 전시장은 청주에 있습니다. 우리 코바니 메인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메인 모델이 지금 포터 미연장 캠핑카인 아비코 560 모델과 반대편에 있는 지금 코반 마스터 690 마스터를 베이스로 해서 확장형 모델입니다. 요거부터 보고 차량의 전체 길이는 나와 있는 것처럼 5.6m 그래서 주차 라인에 들어가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폭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를 할 때 길이뿐만이 아니고 폭도 중요한 이유가 차가 주차가 돼 있고 가운데 주차를 할 경우에 폭이 너무 넓으면 내가 주차하러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주차를 했을 때 혹여나 옆에 비어있는 자리에 누가 나가고 들어오거나 할 때 문을 열거나 하는 경우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스타렉스 정도 폭으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 폭이 보통이 네. 2100 정도 되는데 1980. 일단 요거는 이쪽에서는 특화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시네요. 주차 공간에서 실내 공간이 좀 줄어드는 건 약간 있겠지만 또 주차의 장점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도 1.8m 넘게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 신장 에 맞춰서 최적화된 치수를 뽑으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가격이나 옵션 짚고 넘어가시죠. 네, 저희 기본 차량 가격은 6,490만 원이고요. 여기에 풀옵션 구성하시는 인산철 600이랑 나머지 인버터 3kg, 태양광 300 더 구성하시는 옵션 사항인데 380만 원입니다. 근데 박람회 기간 중에는 100만 원에 그래서 기본 차량 가격에 100만 원 추가하시면 풀옵션으로 구성 계약 진행 가능하시고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인산철 600 여러분 충분한 것 같고 3kg에 태양광 300은 조금 작은데 쇼바디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청수 200에 오수 80. 오수는 못 늘리죠. 네, 우선은 쇼바디의 하부에 설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서 바닥 난방은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매트도 주시나요 혹시? 온수 매트? 온수 매트는 저희 피팅 부분에 조금 뭐 부동액의 누유나 여러 가지 오래 사용하셨을 때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시가 쪽에 꽂아서 쓰실 수 있는 전기 요즘에 12V 카본 매트 사용하시는 걸 좀 안내 드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 주신대요 여러분. 전기 매트로. 그리고 루프형 에어컨 들어가는 거, 고정식 변기, 냉장고 배고 큰 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가구는 HP, 요즘 HP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레드아크 50A까지 구성은 꽤나 알차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정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먼저 뭐 수납 부분을 좀 봐줘야 되겠죠? 네, 수납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도어 대포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내리면 간이 선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바닥보다 언더로 더 파서 수납을 더 늘렸고 안쪽 그리고 앞쪽은 저 반대편까지 뻥 뚫려 있어서 긴 짐은 이쪽에서 또는 반대편에서 문을 열고 수납하실 수 있는 기역자 수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빼신 것 같아요, 저 수납 부분에서는. 네네. 이쪽은 샤워기요? 외부 샤워기. 네. 호스를 꽂아서 냉수 또는 온수 또 다 나올 수 있는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알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주차 라인 안에 잘 들어가나요? 다닐 때 어떤 거 편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폭도 확인을 하셔야 진짜로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릴레이 방식을 많이 쓰
쓰더라고요. 저희는 초기부터 레드아크 제품을 썼었는데 알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전기가 뭐 악셀이나 브레이크, 엔진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좀 불규칙한 전기가 나오는 거를 릴레이를 통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좀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스위치 방식의 릴레이가 아닌 주행 충전기, 레드아크 주행 충전기가 알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전기를 전원 삼아 인산철 배터리 충전 메커니즘에 맞게 충전의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면서 충전해줄 수 있는 방식. 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가 원래 수명대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뭐 금액 차이도 좀 크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해 주시는 네. 전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네. 그거 프레임을 절단하지 않습니다라는 건 뭔가요? 저희는 이제 추억 연장 제품을 기존에도 이제 하지 않았었는데 이유가 좀 다른 분께 뭐 실험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포토에서 네. 연장을 안 하셨었어요? 네, 저희 연장을 안 그러셨구나. 했습니다. 네. 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기아자동차 차체 연구원 출신이신데 야, 프레임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끊어서 만들지 않는다 원래부터. 근데 이거를 연장을 하고자 중간을 절개를 하고 뭐 보완을 잘 하면 잘 다닐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거에 따른 그 부하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네. 안전하게 가자 네네. 고집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축연장을 하지 않고 우리 코반만의 좀 특색이 있으시네요. 조금 네. 안전 관련해서 네. 조금 신경을 더 쓰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고객님들께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사용해 주시면은 저희도 하자나 불량에 대한 네. 부담이 없고 고객분도 좋고 저희도 원활한 생산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는 거의 유사할 거니까 여러분 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실내 한번 싹 살펴봐 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대리석 느낌의 장판이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 조리 공간이 들어가 있고 앞쪽은 아주 파퓰러한 디자인 U자형으로 평상형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 조합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포근한 것보다는 차가우면서 세련된 미래지향적인 그레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런 색상 조합에 TV 들어가 있고 이렇게 냉장고 로마란 디자인입니다. 여기 이제 560을 개발하실 때 네. 레이아웃 선택을 하셨어야 될 건데 네, 네. 근데 요즘에 좀 다양하잖아요 레이아웃이 네, 근데 요렇게 평상형 U자형으로 네. 선택하신 이유는 네.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는 이제 고정식 침대랑 쇼파가 앞쪽에 있는 후면 고정식 침대 구조도 있죠. 근데 후면 구조로 하면은 고정식 침대도 약간 아쉽고 쇼파 공간도 약간 아쉬운 구조라서 아 그럼 하나만 확실하게 가자 해서 네. U자형 이제 쇼파 구조를 가면서 가변식으로 쓰실 수 있게 이 구조를 저희가 채택을 했고 가능한 한 여기서 생활을 하실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을 없애고자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추가 키트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하실 때 올리고 드리는 키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좀 넓게 뭐 이런 코너 부분도 제거하시면 아예 누우실 수도 있을 그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넓게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구조를 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를 네. 이렇게 추가 키트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요 사이즈는 얼마 정도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확장되는 부분이 한 200mm, 그러니까 전체가 한 700mm. 700 정도 되고요. 되는 네. 사이즈고요. 여기 여러분 잘 받치고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올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중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올라가도 돼요? 네. 진짜요? 네. 나 이거 견시 하시는데 부르시면 어떡하지? 저 이거 고정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네. 여러분 저 이거 초회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네. 오, 예. 검증 완료. 네, 아, 나 불안했어요, 마음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여기도 홀이 이렇게 있구나. 네, 양쪽에 홀도 또 작업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동식으로 선택하셨네요. 네, 가운데 부분을 고정해서 네. 쓰실 수도 있는데, 뭐, 도착하셔서는 가운데 부분을 손쉽게 손으로 풀러내고 네. 위치를 조정해서 네.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벙커 공간은
일단은 저희가 포토 기준으로 해서는 이 차의 특성이 이제 주행 안정성이랑 뭐 주차의 용이성이라서 벙커 공간이 위로 많이 올라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운전할 때 흔들림을 최소화하려고 좀 유선형으로 많이 빼놨고 네. 미리하게 빼놓는 바람에 공간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안쪽 높이는 얼마 됐나요? 안쪽 높이는 쪽이. 안쪽 네. 높이는 지금 7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보통 높은 것들이 900인데 네네. 700이니까 아이들 네. 앉기 조금 애매하고 네네. 일단 여기는 취침 자리로 네네. 주행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셨다.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면 제가 1m 80에 94kg인데 두 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누워서 80 정도고 네. 폭이 조금 준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꽉 차게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네. 벙커 쪽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네.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네, 벙커 쪽은 저희가 FRP 벙커 다 동일한 벙커인데 이제 내부 내장하는 것들을 좀 단열 성능이 있는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둘러치고 이 아래쪽도 같은 원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 매트를 또 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P이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네. 내장 네. 네. 마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네. 얘기이신 네, 거고요. 상부장들이 이런 느낌이 조금 네. 달라요. 네. 뭔가 매트 하면서도 네. 좀 다른데 어떤 네. 거예요, 이게 가구가? 저희가 내부에 쓰고 있는 가구는 일반 필름이나 패트나 좀 열에 약한 소재가 아닌 HPM이란 멜라닌 플라스틱 판을 코팅한 그런 자재를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멜라닌인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멜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도 강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변형에도 이제 강한 소재라서 이 소재는 뭐 무늬가 나무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뭐 매트한 약간 반광 무늬도 네. 있고 저희가 네. 선택한 거는 지금 단색 화이트에는 반광 요 브론즈 컬러에도 반광 네. 여기 색상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화이트 컬러를 지금처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기본 베이스 컬러를 티크 아니면은 월럿 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죠. 세 가지 중에 이런 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화이트가 얘가 제일 이쁘긴 하네요. 네, 요즘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도장 가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네.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여기 엣지 부분들이 들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엣지나 이러한 부분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세요? 아, 저희는 뭐 가구 설계서부터 탑 제작 대부분을 직접 하고 있는데 기계로 장비로 엣지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장비로 하는 거죠. 네, 네, 네. 직접 하신다.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엣지 접합이 꽤나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네. 도장 가구들을 보다 보니까 네, 네. 그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 엣지 중에서는 괜찮게 마감이 네. 되어 있는 것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네. 그다음 여기는 조금 네. 특색이 있는 게 네. 얘가 뭔가 일체감이 있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조금 네. 다른데요? 이제 한기가 뒤쪽 내가 네, 네. 자는 공간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렇죠, 그렇죠. 차단막. 차단막인데 디자인을 저렇게 위로 다 올리시니까 네. 일체감이 거기서도 오네요. 아, 네네네. 그건... 여기를 좀 말아 넣어서 네. 저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질감 없게끔 네. 하려고. 네네네. 네, 시공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네요, 그 부분이. 아, 네. 난방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네. 난방 부분은 저희가 바닥 난방 기본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바스페커 D5. 를 이용해서 온수, 바닥 난방, 공기 히터 연동되는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히터 출구는 어디 있나요? 히터 출구는 뒤쪽에 싱크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뒤쪽에 위치한 이유가 침대로 변형을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으면 히터 출구가 네. 위로 온기가 잘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침대로 변형한 다음에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실 때는 뒤쪽에서 바람 방향을 조절해서 쏴주시면 이 위에 공간을 금방 대피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저 뒤쪽에 위치를 하고 얘는 뭔가요, 그러면? 아, 여기는 저희 설비실인데 설비실에서 이제 열기가 발생할 경우에 이쪽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대기될 수 있도록 네. 아, 여기 하나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부에서 여기 송풍구를 여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난방은 안 들어가는 거죠? 화장실 바닥 난방은 넣을 수도 있고요. 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바닥 난방 FRP나 뭐 ABS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네. 약간 온돌에서는 네. 변형이 되거나 색이 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적용하지 않았어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럼 히터가 바닥 난방에 네.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네. 여기 뒤쪽에 하나 있으면 조금 네. 앞쪽에 벙커나 이쪽은 조금 네. 부족하진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네. 그 전에 초기 모델은 저희가 시트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대류 현상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뒤쪽에 했고 위쪽에 하는 거는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었고요. 네. 아래쪽에서 쏴주면 방향이 뒤쪽에서 앞을 쏴주는 형상이라서 네. 오히려 열을 뒤쪽에서 쏴주면서 여기를 데피고 저 안쪽 공간에 좀 집열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덥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만 뺀 것도 세게 네. 나오라고 하나만 빼셨나 보다. 네 맞습니다. 시트는 가죽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인조가죽의 방염 기능이 네. 있는 인조가죽을 채택을 하고 있고 원하시는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요즘에 뭐 기능성 아쿠아 클린 제품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아 가격 변동 없이 네. 가능한 거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소재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요? 네, 아쿠아 클린일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아쿠아 클린도 좀 등급이 있는데 네. 조금 저희는 등급 있는 걸로 해서 원단의 네. 차이가 좀 있어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반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네. 자재들을 선택하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더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네. 조금 네. 사용자들에게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컨셉이 확실히 보여지네요. 네. 저희는 출고 받으신 고객분들께서 오래 문제없이 잘 사용해 주시고 네. 저희 제품 좋다 말씀해 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에어컨은 천장형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 냉장고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만한 냉장고가 저희가 없더라고요.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쁘기도 하고 성능도 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150리터죠? 네 150리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함. 네. 오, 이걸 어떻게 크게 빼셨어요? 깊이가 깊어서 네. 뭐 이불이나 큰 옷 같은 것도 말아서 넣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지금 좀 환하죠. 네. 깊은데 여기 무드등을 연동해서 안에서도 여기 등이 켜지면 같이 안을 비출 수 있게 네네. 뭐 깨알 같지만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아, 진짜 깨알이네요. 여기 혹시나 네. 요청에 의해서 여기 뭐 네. 선반을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네. 서비스로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가능하시고요. 여기 얘기하셨으니까 혹시 여기 가구 아래쪽에 숨구멍들 나와 있나요? 가구 아래쪽에는 숨구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 창문 쪽 네. 여기 쪽 단열 네. 결로나 이러한 부분에서 보완된 건 있으세요? 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넬을 쓸 때 사실 네. 판넬에 여러 가지 층들이 레이어드가 네. 되는데 그러니까 내외부가 관통되는 상황에서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생기는데 저희는 이 내부 쪽은 금속이 외부랑 내부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에서는 생길 수가 없고 다만 뭐 다른 캠핑과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너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렇죠. 네. 코너 부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러에 의해서 내외부가 이제 연결되는 방식이라 저희가 여기는 좀 소재가 다른데 다른 소재를 덧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열성이 있는 다른 소재를 덧대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네. 별도로 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네. 되어 있네요. 네, 네. 구멍 좀 뚫어주시지. 상부장 같은 경우에 네, 저 네, 단열을 네. 안 했을 경우에는 공기순환이 네.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저희 뭐 오너분들도 쓰실 때 저 코너 부분에서 생기는 거를 잡다 보니까 따로 그렇게 뭐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는 이게 마감이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마감은 조금 덜 됐네. 마지막 크루즈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작업을 하신 거였구나. 네, 별도 소재가 덧대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하셔가지고 결로 관련해서 좀 방지를 하셨다고 하네요. 주방은 저희가 많이 쓰시는 SK 20m 전자레인지 국민전자레인지 네, 국민전자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수납공간 네. 네.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창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조 대리석 구성을 하고 출고 시에는 여기 덮개 덮개도 같은 소재로 해서 요 사이즈는 얼마예요? 지금 요 사이즈는 1100 정도 예, 나오는 그쵸? 사이즈입니다. 이게 네. 작아요. 요즘에 추세가 좀 많이 커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네네네. 요즘 추세에 비하면 작아요. 네. 진짜 네.
사이즈는 충분히 조금 더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화장실 공간이라든지 네.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사이즈를 키우면 네. 여기 인조대리석이 좀 얇게 세로로 들어가야 되는 네, 뭐 네, 부분이 네. 있고 이 내부적으로 잡았을 때는 사실 이 구조가 제일 뭐 싱크대 원래 제작하는 구조에서 제일 좋은 구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지금 타사의 싱크볼이 고정이 잘 된다고 하면은 좀 검토 중에는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안전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한 번 더 하시긴 했는데 이쪽이 300, 한 200 정도 되는 사이즈 네. 싱크볼은 그 정도 사이즈로 조금 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조리 공간 자체는 뭐 이쪽에서 그리고 덮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쓰시면은 될 것 같고 컨트롤러 다 여기 들어가 있구나. 네, 이제 물 관련된 네. 뭐 청수 게이지, 오수 게이지, 그리고 난방 관련된 D5 네. 작동 컨트롤러, 공기 히터, 그리고 바닥 난방 온도에 의해서 세팅될 수 있는 바닥 난방 들어가 네. 있고요. 위쪽에는 220시가 그리고 LED가 저희는 가구에 매립을 항상 네. 하는 편인데 스위치로 해서 이렇게. 싱크대 부분 네. 조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실리콘들 마감한 거 보여드릴게요. 일정하게 이렇게 잘하셨네요. 화려하거나 막 그러한 거는 추구하지 않는구나. 안정적이면서 네. 그렇죠. 어떤 시대에 이거는 조금 작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안전 때문이라고 좀 더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부터 해서 제품도 이런 마감 상태나 그리고 여기 제가 오해했었던 여기 마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조금 아, 코바만의 색깔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장들이 되어 있고 이건 요즘에 막 컨트롤 패널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왜 이걸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 중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년 전에 코바온 CC 에디션이라는 네. 제품이 나왔을 때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터치 패널을 적용을 했었는데 아, 네. 이제 전압이 떨어졌을 때 터치 부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성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고요. 지금은 저희 그 배터리 업체랑 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oT구나. 네, 네. 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는 어떻게 이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뭐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 에어율이 좀 있으셨나 봐요. 터치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가셨다. 아, 이게 제가 창이고 방패 같아, 그렇죠? 막 제 창으로 찌르는데 계속 방어를 하고 계셔. 아니,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화장실 사이즈는 1,100에 800 정도 나오는. 아, 800. 네. 800이면은 여기 폭이 조금 더 길게 빠졌다라는 거네요.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요즘에 틀에 따라가셨네요. 이거는 네. 빼셨네요. 네, 샤워기만 부스가 해서 뭐 요 공간은 여러분 공간은 다 보이시죠? 그래서 혼자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댐퍼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배터리 쪽이나 이쪽에 네. 자신 네. 있으십니까? 자, 아, 이 청소통 이렇게 있고 네. 배전하면 청소통 가까이 있는 거는 조금 오해긴 네. 하네요. 저희가 이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물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가까이 있어도 이제 격벽이랑 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출고를 하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누수가 됐을 때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사실 분리를 했을 텐데 네. 여기서 뭐 누수가 생기거나 했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네. 지금 위치가 짜여져 있어서 여기서 물이 튀어서 저쪽으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버터가 이쪽에 붙어 있고 네. 3kg인가요? 네, 3kg입니다. 3kg 인버터가 네, 또 소통 옆인 거 조금 의외긴 해요. 네. 근데 문제가 전혀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네, 네. 거니까. 네. 아, 깔끔하시네요, 그래도. 네, 이게 몇 번 보세요. 배선 정리되어 있는 거. 배선의 길이가 여유가 있는 게 딱 맞춰서 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다. 네. 그래서 이게 아, 기본 설계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우리 네. 코반. 특색이 있는 곳인 거는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뭐 저희 제품이 화려하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진 않지만 저희는 고객분들께서 쓰시기에 뭐 5년, 10년이 지나도 여기는 진짜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가구 소재, 좀 비싸긴 하지만 가구 판재나 인산철 배터리랑 관련된 주행 충전기, 뭐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 뭐 직원과 함께 꼼꼼하게 만들면서 이거 내가 쓰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고객분들께 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쉬운 부분들 말씀해 주신 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코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난 리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